8583번님의 LNF 살펴보겠습니다. 저 27만 5천 원 비중, 와, 큽니다. 50% 꼭 좀 부탁드려요. 이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관련주들은 지금 승승가도잖아요. 근데 네. 같은 양극재 제조사인데 LNF는 네. 왜 이러는 흐름에 보이는 거냐. 이 주주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이게 옆집만 지금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비슷한 집들인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 배도 아프고 한데 사실 배 아픈 걸 떠나서 지금 이미 큰 돈이 들어가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비중에 대해서 매일매일 잔소리를 드립니다만 이거는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50%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니 처음부터 50% 매수하셨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10% 샀다가 20% 샀다가 점점 내려갈 때마다 더 샀어요. 근데 더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 27만 원대 가격대라는 거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이 종목을 월봉으로 해서 한번 과거부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자 2003년에 이제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 보면은 지금 가격대 구간 있죠. 여기 27만 원대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가격대가 역사상 제일 비싼 자리입니다. 이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어디를 봐도 주도주 매매해라, 신고가는 종목 매매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비중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고가권의 종목들은 주식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가 유리하게 싸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만큼 이미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다음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상방으로의 압력보다 하방 압력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된다.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계실 거잖아요. 네. 앞으로도 꼭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된다. 오히려 이런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때 한번 잡아봤다라면 훨씬 더 유리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대응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모습입니다. 일봉상 모습 보게 되면 사실 힘이 많이 없어요. 거래량이 쫙 붙어줬던 이 3월 부근을 고점으로 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때를 고점으로 해서 쭉쭉쭉 내려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하락 파동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저점 라인을 이탈하는가 이탈하지 않는가 또는 전고점대를 돌파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점을 계속 낮춥니다. 여기서 한번 발생했던 저점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죠. 근데 지금 오늘에서 또 내려왔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까 흥하해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시장은 안 좋은데 종목이 자리를 지켜주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대로 시장은 좋은데 종목은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겁니다. 더 좋다와 더 안 좋다의 구분을 시장과 비교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23만 원 구간대 오늘로써 완전하게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했던 최근에 단기로 상승했던 구간의 초입 구간이죠. 초입 구간의 저점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이제 22만 원 초입부가 될 텐데 22만 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비중 50% 너무 큽니다. 무조건입니다. 반 이상 비중을 줄이시는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움직임 지켜보세요. 그리고 나서 22만 원대를 회복해준다면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좀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50%를 다 들고 22만 원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더 많은 하방 압력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런 리스크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한테 문의 주실 때에는 아 전문가님 말씀대로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라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맛집에 좀 더 몰리기 마련인 것 같고요. 비중이 좀 너무 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보수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